들어야. 들어야? 주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이. 원래 제가 크리스마스를 마음을 써서 챙기고 뭐 이러지는 않는 편인데 올해는 뭔가 왠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를 되돌아보면 답답함이 거의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파티를 연다거나 친구들이랑 기념 식사를 한다던가 뭐 이러지도 않는 편인데 괜히 이제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답답함이 있네요. 아무튼 올해를 돌아보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었죠. 자영업자분들, 또 너무 고생해 주시는 우리 의료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만 해도 취소된 일들이나 없어진 뭐 방송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올해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올해는 제발 좀 이렇게 좀 꾹 참고 의식 있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1년에는 얼른 좀 자유로워져서 뭘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이라도 좀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작업실을 제가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창하게 얘기해서 작업실이고 그냥 혼자만의 공간?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 며칠째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국 때문에 많이 어디 보러 다니진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알아보고 문의를 해보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이 배경이 예뻐질 수 있는 보기 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네요. 크리스마스에 배달을 많이 시키나봐요. 아무튼 저는 방을 더 찾아보러 부동산 어플을 좀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들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들어야. 우리 집 4대장 에어프라이어, 토스트기, 커피 머신이라고 해야 되나? 커피 머신, 믹서기, 판타스틱 4. 여기가 뭐죠? 병. 아, 요렇게,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찢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밤 10시 35분입니다. 영하 8도의 날씨로 굉장히 강 추위를 맞이하고 있는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이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되겠죠. 나이를 별로 신경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나 봐요 제가. 우리 대주주님들께 오늘의 주호재라는 이 주식회사의 주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우리 대주주님들께 제가 이 노래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소복소복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그 하얀색 느낌의
좀 고요한 느낌?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날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어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한 시간 남았다. 한 시간 5분 남았어요. 4분. 안녕. 2020년 올해는 없었던 걸로 하자. 해피 뉴 이어. 5분 걸리는 거리를 45분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땐 좋아했지, 누군. 영화도 아니야.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길이 안 오니까 차가 너무 밀리네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작업실을 최초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초 공개를 할 것도 없지만 꾸미기 전에 이 정도 크기의 공간이다 정도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소소하게 꾸민 후에 또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서. 정원영 교수님 천천히 천천히라는 노래가 굉장히 겨울과 잘 어울리고, 김현우 선배님의 2집 연인이라는 노래 알죠? 연인 모퉁이 뒤에 숨어. 그 앨범이 겨울 앨범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이후 그런 노래들이 다 굉장히 겨울스러운 노래고. 와, 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 와, 여기는 내가 볼 땐 저 언덕을 넘어야 되거든요. 내 인생 어떡하지 이제. 인생 망했다. 저의 작업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텅텅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기둘이 있어야 돼. 기둘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187에 이만큼이 나왔으니까 197 정도, 198 여기는 199? 199로 간다. 199. 우와! 보여? 보여? 봤죠? 장난 아니죠? 110, 117 보입니다. 117. 우와! 보여 보여? 미쳤다. 나 왜 이러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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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160, 116? 나 진짜 이거 나 미리 제독할 이런 거 절대 아니야 진짜로. 저처럼 직업상 본인의 신체의 치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아직 뭘 많이 안 갖다 놔서 뭐가 없는 상태입니다. 들어오면 여기에 부엌 공간이 이렇게 디귿자로 아담하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거실 공간이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있던 것들만 갖다 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다 주문을 했습니다. 박스들 이런 것들을 풀어서 채울 예정이에요. 반밖에 안 왔어요. 오늘의 집이랑 더블 컨셉에서도 사고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문한 것들을 한 번에 다 깔려고 모으고 있고요. 요 공간, 여기가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선반이나 수납장 같은 걸 이렇게 좀 두고 이 테이블에는 테이블보를 예쁜 걸 이렇게 깔아서 바깥을 보면서 차 한잔 할 수도 있고 대본 연습도 좀 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찍을 수 있게 꾸며놓을 예정이고, 우리 형수님이 선물해준 룸스프레이 딥티크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텀블러인데 그냥 하나 갖다 놨어요 일단 쓰려고. 이 작업실이 수세권이에요. 건물을 나서자마자 스벅이 있기 때문에 스벅 텀블러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부 다 수납장이어서
이 작업실은 짐이 별로 없을 예정인데 굉장히 수납이 많아서 깔끔하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넣어놓고 쓰면 되니까 아주 오랜만에 생기는 또 이 혼자만의 공간을 이제 꾸밀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사실 오늘은 슈즈가 포인트인데 피부과 룩입니다. 피부과 얼굴은 철저하게 가린 마스크와 모자와 후드 SSRL의 플리스 자켓 다시 이 슬림한 팬츠에 마음을 주고 있어요. 아페스의 후티 뉴 스탠다드를 착용을 했고 좀 워싱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입었고요. 그리고 가방 이것도 SSR의 메신저 백인데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갖고 다니는 가방이죠. 그리고 슈즈 아식스랑 키코라는 또 디자이너가 계세요. 그래서 원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고가에 판매되던 그 라인을 이번에 아식스에서 키코의 큐레이팅만 받아서 이렇게 발매가 됐습니다. 참 예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운전을 2시간 반이나 한 상태라 굉장히 지쳤지만 제 손에서 보기 편하게끔 잘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